이번 시간에는 힐릭스 에어리얼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힐릭스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기술인 힐릭스 라는 기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힐릭스라는 기술처럼 돌아가는, 그러니까 회전이 들어가는 기술을 한 뒤에 던지고 받는 기술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힐릭스 에어리얼이 어떤 모션이 있다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젠로로버라고 리버스 호라이즌 탈하듯이 던져서 받는 힐릭스 에어리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이트 핸들 주시고 젠로로버 해주세요. 그러면 호라이즌 탈 한번 한 자세가 되겠죠? 리버스 호라이즌 탈 해주세요. 그리고 손등이 위로 가겠죠? 이때쯤에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는 바이트핸드 캐치하신 다음에 펼치면 되는 기술인데요. 처음에는 좀 살살, 아주 살살 던져서 캐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다가 점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. 베이직 에어리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에어리얼 기술은 자기 손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젠로로버하고 이 던지는 부분만 중점으로 연습을 해봤어요.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. 사실 에어리얼 기술들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연습량이 더 요구가 되는 기술이에요.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던지고 받고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.